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잉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제 패드 시리즈 연재가 구독자 1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 연재 처음 시작했을 때 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제 영상을 안 좋게 보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해주신 분이 이렇게 10명이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 10명이지만 앞으로 연재 제가 열심히 하면은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쭉쭉 늘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영상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보신 뒤에 구독 버튼과 추천하기 버튼을 눌러주신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활기찬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동청왕이 위나라의 광구검에게 대패하여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후대의 군주 고구원왕이 연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할 뻔한 이야기, 바로 모용황의 고구려 침공을 다루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려면은 먼저 당시 고구려의 사정을 알아야겠죠. 이 고구려의 사정을 알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이 미천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 역전의 사례입니다. 머슴이었는데 극적으로 왕이 돼서는 이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열었지요. 이 사람이 왜 머슴이 되었냐면은 이야기가 좀 긴데요. 먼저 이 사람의 아버지 이 돌고는 고구려의 왕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고구려의 왕 봉상왕은 시기와 질투 의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태자, 그러니까 봉상왕이 태자일 때 삼촌인 그 달가가 숙신을 전벌했을 때 많은 공헌에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에 봉상왕은 그 삼촌을 질투하다가 왕이 된 뒤에 이 삼촌 달가를 죽여버렸어요. 그 후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 차원에서 정적들을 제거하다가 마침내 이 돌고에게 자살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돌고의 아들 을불은 이러다 낯가리 죽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실제 봉상왕은 아직 을불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자객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워진 을불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어느 백성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 이름이 음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백성 음모의 집에서 그 머슴을 일하다가 정말 고달프게 살았죠. 기록에 따르면은 이 음모가 야 너 저기 연못에 이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고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막 돌을 던져가지고 개구리를 쫓아내라 이렇게 시켰대요. 그러니까 잠도 자지 말고 개구리나 쫓아라 이런 소리죠. 그러다가 이렇게 머슴 생활하다가 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그 집을 탈출해서 그 소금지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소금지기가 돼서 동료와 함께 그 소금을 팔다가 어느 할머니한테 소금을 팔았는데 할머니가 이봐 소금 더 줘 했는데 아 이제 소금 더 팔 수 없어요 라고 하자 이 할머니가 앙심 품고 이 일부러 이 소금 넣는 이 가마에 자신의 신발을 넣어두고는 관가에 가서 아이고 저놈이 내 신발을 훔쳤어요 라고 이게 거짓 신고했어요. 그래서 관가는 조사병 결과 신발이 나오자 이 도둑놈 자식이라고 몰아세워서 이 을불에게 마구 장을 쳤어요. 아 진짜 왕족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근데 당시 봉상왕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고 있었는데도 궁전을 크게 짓고
사치를 부리면서 아주 향약을 누렸어요. 이에 보다 못한 재상 창조리가 직접 나서서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궁전 크게 지으시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강적이 사방에 있는데 어쩔 수 이렇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난했으나 봉상왕은 당신은 백성을 위해 죽고 싶은가? 입입좀 다물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그자 창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왕을 쫓아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을부를 찾아 나서다가 마침내 을부를 찾아냈어요. 근데 을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일개 소금지기일 뿐이에요. 전 왕족이 아니에요. 라고 부인했는데, 이 창조리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러 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후에 창조리는 여러 지지자들 모아서 봉상왕을 몰아냈고, 이 봉상왕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자살했대요. 근데 이건 자살이 말이 자살이지 아마도 강요에 의한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후에 이 을불이 이 새로운 고구려의 태왕이 되니 그가 바로 미천왕입니다. 이 미천왕은 이 즉위한 이후에 백성들을 일단 구휼해서 사람들을 좀잘 살게 해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복정세 시작했습니다. 313년 이 미천왕은 낙랑군을 전복했고요. 이듬해에는 대방군을 전복했어요. 그리고 311년엔 이 서안평을 전복하여 마침내 요동으로의 그 길목을 확보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고구려는 다시 정성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이 요동이었는데, 문제는 이 요동에 강력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선비족의 모용부입니다. 이 모용부가 이 요동을 꽉 잡고 있는 한 고구려는 이 요동을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양강 세력 간의 이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었지요. 이 당시 중국은 참으로 엄청난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서진인데, 이 서진의 초대 황제 진무제 사마얀부터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나라를 통일한 뒤에 궁녀를 3천명이나 뽑고, 아니 3천명도 아니고 1만 명이나 뽑았대요. 1만 명. 와 진짜 무슨 정력이 그렇게 대단하신지. 이거 신하들이 자꾸 사치 경쟁하니까 자기가 무슨 권위를 세우겠답시고 자기도 사치를 부려요. 이렇게 사치 경쟁이 난리가 좀 심해져서 아주 막장이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치에 와 향약을 하다 보니까 그만 빨리 죽어버렸어요. 겨우 50세에 사망했다는데,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은 더 문제였어요. 사마충, 진해제 사마충인데, 아 진짜 정말 바보였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지금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쌀이었으면 고기 먹으면 되잖아.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진짜. 그리고 이 진해제 사마충의 아내 가난풍은 얼굴은 못생겼는데 권력 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정적들을 수청하고 자신의 이 권력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만 이 사마충의 태자 사마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사마씨들이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고, 마침내 사마율이란 사람이 이 가나풍을 죽이고 이번에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다른 사마씨들이 네가 뭔데 황제냐라고 들고 나서 그 사마율을 죽이고, 또 다른 사마씨들이 설치니까 다시 그 다른 사마씨가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정말 대혼란에 빠졌죠. 이것이 바로 팔왕의 난이에요. 8명의 왕이 자기가 대장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개판이죠. 게다가
이 멍청한 사마씨들은 당시 중국 관내에 있던 이민족들을 동원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려 했어요. 이 이민족들이 막 선비족, 흉노족, 저족, 갈족 등의 그 5호 세력이었는데 이들을 막 동원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보니 이 사마씨가 엉망진창인 걸 보이고 이 이민족들이 야, 진짜 지금 완전 개판이구만. 지금이 그 기회다. 우리도 확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영가의 날입니다. 다섯 개의 그 이민족들이 중국 곳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이 진나라를 막 공격했어요. 결국 서진은 멸망하고 말았고, 선비족, 흉노, 갈, 강, 저 등의 이 다섯 개의 이 이민족들이 제각기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호 16국 시대예요. 정말 이 중국은 완전 대혼란에 빠졌죠. 한편 이 한족의 이 진나라는 여기 남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동진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삼국시대를 능가하는 막장에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나라가 바로 이전년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로 이전년입니다. 전년을 세웠다기보다는 전년의 시조라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용웨이예요. 이 모용웨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과거 그 선비족의 모용부의 그 대인이었던 모용석기의 차남이었어요. 근데 이 모용석기가 사망한 뒤에 그 동생인 모용내가 저 어린 놈에게 그 대인 자리를 맡길 수 없다면서 찬탈해 버렸어요. 삼촌이 조카 걸 뺏어버린 거죠. 그 후에 이 사람이 그 세조 마냥, 그러니까 수양대군 마냥 조카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자 모용에는 그 요동으로 도망가서 1년간 떠돌이 생활하면서 지냈죠. 그러다가 그 귀족들이 모용내를 죽이고 다시 이 모용외를 옹립했어요. 그후이 사람은 이 진나라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동하면서 계속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당시 진나라는 아직 혼란에 빠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진나라의 그 반격을 당하자 모용회는 대패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성공기 이래 대대로 중국을 받들었으며 또한 중화와 오랑캐가 서로 다스림이 다르고 강약이 실로 차이가 나니 어찌 진나라 더불어 다투겠는가? 어찌 불화하여 내 백성들을 해롭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 승리선 발언이죠. 힘에 붙여서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굴복하면은 사람들이 저는 약해 빠진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아서 나는 계속 싸울 수 있는데 내 백성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저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신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용회는 저 진나라에게 굴복하여 그대의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진나라에 의해서 선비 도독에 봉해졌는데요.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진나라의 하감이란 사람이 찾아갔는데 이 하감이 무장을 한채이 모용회를 맞이하자 이 모용회도 군복을 입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까닭을 못자 모용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인이 예의로서 대하지 않는데 손이 떠안 어찌 예의를 차리겠소? 라고 하자 하감은 이런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무장하고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용회를 은근히 경탄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이
모용에는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301년에 진나라의 유주에서 대규모 홍수에 일어났어요. 그러자 모용회가 식량을 보급해서 이를 구제했고요. 진나라 측은 이에 대해 관복을 하사하면서 사의를 표했죠. 이렇게 진나라에게 아주 복종하는 듯 했더니 드디어 팔왕의 날이 일어나자 이 사람은 진나라로 이제 끈물이구만 라고 생각해요.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리하여 서기 302년 이 사람은 군대를 일으켜서 진나라 변경의 성들을 공격했고, 그리고 진의 장수들을 모두 다 자신의 부하로 삼으면서 모용부를 독자적인 세력으로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굴운의 별수 대소연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모용회가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 모용부의 수도인 극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황했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모용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열이 비록 개나 양, 개미떼처럼 많이 모였으나 저 군대에 봐라. 아주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니 우리의 개척수로 빠져졌어. 우리 개척을 하면은 전부 이제 끝장이야. 제국들은 다만 힘껏 싸우면 될뿐 걱정할 게 없어. 라는 식의 큰 소리 쳤어요. 그 후에 지적 선박으로 달려나가서 소윤을 박살냈고, 달아나는 적을 아주 백여리에 걸쳐 추격하면서 만여 명의 목을 베었대요. 그후 304년에 흉노족이 자립하여 한나라를 세우고, 311년에는 이 한나라, 흉노가 세운 한나라가 진의 수도 낙양을 함락시키고 말았어요. 이 때문에 진의 많은 유민들이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유주로 도망쳤어요. 이에 모용에는 이 유민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제 307년에서 313년, 이 모용에는 선비의 대손으로 자칭했죠. 그래서 이 모용부가 이게 이 유주를 꽉 잡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용에게는 아들 모용황이 있었는데, 이 모용황은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의 그 기록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고, 역사 공부와 그 경전 공부를 아주 낱낱이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 어린애가 아버지도 알고 싶어 해서 그래서 아버지에게 직접 경서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 모용애가 장차 이 아들 녀석이 성장해서 우리 집안을 크게 이끌어간 녀석이다. 그렇게 칭찬도 많이 했대요. 하지만 문제는 이 모용부가 딱 체계질서가 딱 잡힌 게 아니라 곳곳에 모용회를 따르는 다른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 세력이 아주 막강했어요. 그래서 331년에 모용회가 사망한 뒤에 모용황이 그 뒤를 이어서 모용부의 대인이 되려고 하자 사방에서 네가 뭔데? 이 어린 놈아, 너 아직 17살이잖아. 근데 네가 무슨 왕이 되려고, 대인이 되려고 하면서 막 발레를 놨어요. 하지만 모용황은 침착하게 이들을 정리했고, 그리고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서 종국에는 연국을 세워서 연왕이 되었고, 이제 고구려하고 한번 맞짱을 뜨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이상이 전년의 간략한 역사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전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285년 모용외가 삼촌을 몰아내고 다시 모용부의 대인이 되었은 직후에 이 사람은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부열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부의 수도를 함락시켰고 부여왕 위려가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또 만약 명을 포로 잡았지요. 그후 293년 오용에는 소수 기병대를 이끌고 고구려의 여러 성들을 지나쳐서 고구려의 수도 환도 성향에 바로 직격했어요. 이때 봉상왕은 이러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신성으로 도망갔는데 그만 공림에서 따라잡혔어요. 이때 신성 태수 고노자가 뛰쳐나와가지고 이들을 격퇴했지요. 그리고 293년 모용에는 다시 소수 기병대를 이끌고 다시 고국 원흥으로 진입해서 서천왕의 무덤을 파헤쳤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인부들이 끊임없이 병사하고 무덤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자 철수했다는데 아마도 그냥 뭐랄까 반격이 개시되니까 철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계속 모용회가 소수 기병대를 끄고 고구려 성들이 지나쳐서 자꾸만 중심으로 쳐들어가니까 이 봉상왕은 고노자에게 이러한 손인비적의 치림에 맞게 했어요. 이에 이 고노자는 신성태수로서 그 길복을 딱 차단했고 결국 모용회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318년 당시 진나라에 남아있는 세력을 이끌고 있었던 채비라는 평주좌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꾸만 이 모용회가 이끄는 모용부가 세력이 계속 확장해 나가니까 저놈들이 가만 안 두면 나까지 먹어버리겠구만 라고 판단하여 당시 이 선비족의 다른 세력이 두개 있었어요. 단부하고 그리고 우문부. 이 모용부는 이 단부, 우문부하고 계속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요. 이 채비는 고구려와 우문부, 단부와 연합하여 모용부를 협공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수도 극성까지 다시 몰려왔죠. 이때 모용회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씁니다. 일단 수성하면서 자신에게 원한이 가장 적을 법한 세력인 우문씨에게 쇠고기하고 술을 계속 바치면서 우리 같은 선비적인데 우리끼리 계속 싸우면 되겠습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알랑방귀를 낀 거예요. 그러자 고구려하고 단부가 아니 뭐야? 왜 쟤네들 이렇게 계속 쇠고기하고 술을 계속 줘? 설마 저 우문씨가 저 모용씨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 붓다가 마침내 그냥 철수했대요. 그러자 이제 우문부가 홀로 싸우게 되었는데 모용에는 이때가 찬스다 라고 생각하여 바로 출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문부는 대패하고 말았죠. 이에 채비는 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승리를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랑방귀를 뀌었는데 근데 이 보낸 사람이 지레 겁을 먹고 사실은 채비가 시킨 거예요 라고 꼬질렀어요. 그러자 이 모용회가 채비에게 사함을 보냈죠. 도망치는 것이 상체일 것이요, 맞서 싸우는 것이 하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그러자 채비는 거르마 나 살려라 하고 저 고구려로 도망갔지요. 그후 319년 12월 모용회는 연합군 저 우문부하고 단부와 연합하여 자신을 공격했던 고구려를 응징하기 위하여 장군 장통을 파견해 고구려의 하성을 공격하고 고구려 장수 연호를 생포하고 무리 천여 집을 포획했어요. 이에 위창왕은 320년 12월 병사를 보내서 요동을 공격했으나 모용이인에게 패배했어요. 그 후에도 이 고구려는 지속적으로 요동을 공격했는데 이 모용애가 모용인과 모용한을 파견해서 역공을 가려하자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이 위창왕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고 이에 양국 곧 화해했죠. 그후이 세월이 흘러서 339년에 이 모용 외의 아들인 모용황이
다시 고구려의 신상을 공격했는데, 이 고구려 왕왕이 우리 잠깐 싸우지 마요. 그래서 이렇게 화의를 청해가지고, 어쨌든 무용왕은 일단 쳐고 화의를 청하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그후이 고구려 왕왕은 신성을 수리하고 환도성을 수리하고 국내성을 쌓는 등이 전쟁 준비에 계속 착수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고구려고 이 무용부는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었지요. 한편 서기 333년 모용회가 덜컥 죽었어요. 그 후에 이 모용황이 그 뒤를 이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 모용회에게는 여러 친척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니 내가 왜저 어린 놈에게 머리를 굽혀야 돼? 나도 이 대인이 될 자격이 있어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이가 이 모용인, 이거 모용한이었어요. 이 모용인은 요동 일대를 장악했고, 모용한은 단부와 손을 잡고 이 모용한을 공격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용부는 이 멸망 위기에 몰렸죠. 근데 모용한이 이러다가 동족이 멸망할 것을 우려해서 싸움을 중단했고, 얼마 후에 모용황에게 투항했어요. 근데 모용황은 의외로 이 모용한을 잘 대해줬다고 해요. 자신에게 칼이 들이댔는데 잘 대해줬다. 아마도 이 모용황은 모연한에게서 능력을 알아봤던 것일지도 모르고, 또 같은 동족끼리 계속 싸운다면은 피가 크니까 아예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빨리 내전을 끝내고 싶다, 이런 심리가 발동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용한은 투항했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모용황은 요동에서 계속 설치고 있었던 이 모용인을 336년에 공격해서 아작을 내서 모용인의 목을 치했죠. 그후 337년 모용왕은 이제 우린 이제 동진에게 머리 안 숙여 하고 이제 연왕을 자칭하고 나라를 세웠죠. 바로 연국이죠. 오늘날은 이 연국이 전연이라 불리는데요. 당시에는 그냥 연이었어요. 연. 아무튼 이렇게 연을 세우고 연왕을 자칭한 뒤에 이제 조나라, 역사가들 이 조나라를 후조라고 부르죠. 이 조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과거에 아버지를 위협했던 단부를 공격했어요. 근데 모용왕은 조나라가 한창 이 단부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약탈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조나라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이 조나라는 단부를 멸망시킨 뒤에 338년에 대군을 일으켜서 이 다시 이 모용부의 수도 극성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모용황은 그래? 뭐 상관없어. 지리 뭐 어쩔 거야. 남아서 이렇게 버티고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조군의 기강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바로 욕궁강에서 박살 냈고, 오히려 조나라를 침공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조나라의 왕이 석호가 340년 다시 대군을 보내 위협했지만, 모용황은 전선을 우회하여 유주의 계에서 적군의 보급 기지를 습격하여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모용황은 이 조나라의 싸움에서 계속 연전 연승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자 이 모용황은 슬슬 욕심이 생겼어요. 이 조나라는 지금 석호의 폭정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아군은 조군을 연달아 격파하여 지금 사기가 충천하다. 이참에 중원을 도모하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앞서 이 모용황에게 발레를 켰다가 나중에 투항했던 모용한이 이렇게 진언했어요. 먼저 고구려와 우문씨를 묻지는 후에야 중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모용부에게는 적이 두개 있었는데, 하나는 우문씨, 또 하나는 고구려였어요. 우문씨는 선비족의 또 다른 갈래로서 누가 이 선비족의 주인이냐를 두고서 해서 이 모용씨하고
엎치락 덮치락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타도하지 않는 한 선비족을 통합시킬 수는 없었어요. 이거 고구려는 계속 요동을 노리고 치고 있었으니까 이 고구려를 내버려 뒀다가는 이 조나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협공을 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보용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먼저 고구려가 우무시를 제거한 뒤에야 저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방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모용황은 이를 받아들였고 먼저 고구려부터 치기로 합니다. 이리하여 전쟁의 기운은 감돌기 시작했죠. 자, 그럼 양측의 전략을 분석해 볼까요? 먼저 고구려를 봅시다. 고구려는 지난 영상에서 봤던 대로 이 개마 무사로 대표되는 철각 기병, 그리고 또 다른 이 기병대, 즉 창기병, 궁기병 등의 가볍게 무장해서 상대를 치고 빠지는 이건 기병대가 있었고, 그리고 보병대도 상당히 막강했죠. 이 창보병, 궁수병, 뭐 환도수, 그리고 도끼를 들어서 막 찍어버리는 부호열수, 이렇게 보병대 갖춰져 있었어요. 이들은 게루브,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등의 이 5부 체제로서 각 부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왕에게 보내고 왕이 이 대장으로서 이 군대를 통솔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특히 이 당시 고구려는 성을 참 많이 쌓았어요. 백암성, 이것도 산성이고, 그 외에도 여러 산성들이 이 시기에 건립되어서 고구려의 국방을 담당했죠. 이 고구려의 상 쌓는 이 스킬이 워낙 대단해서 나중에 중국 침략자들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아, 무슨 성이 이렇게도 안 떨어지냐. 아,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말이죠. 당시 고구려가 동원했으는 병력은 그 기록을 보면은 한 5만 이상이었어요. 동청원 시절에 2만 명을 동원했었잖아요. 그리고 2만 명이 박살 나니까 나라가 아주 무너질 뻔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5만 명이 늘어났으니 상당히 이제 고구려가 군대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아주 상당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저 모욕시하고 한번 해볼 만했죠. 한편 연나라는 어땠을까요? 당시 연나라는 선비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선비족의 조특기가 이 강력한 기병대였어요. 이 중장 기병, 이들이 기병대의 주력이었습니다. 당시 5호 16국 시대 때 중국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유목민족의 만의 기마 기술이 이 중국에서 대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저 소수만 존재했던 이 중장 기병이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수만에 달하는 이 중장 기병이 마구 활개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또이 시기에 바로 이 등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말을 타면은 다리를 말의 이 등에다가 막꽉 이렇게 대가지고 안 떨어지게 이렇게 몰아가야 했어요. 위험한 방식이었고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말 타기가 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등자가 등장했으니 말 숙련도가 적더라도 말을 쉽게 몰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병대 양성이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보병 위주였던 전쟁이 이제는 대규모 기병대를 동원하여 아주 상대를 박살내버리는 그렇게 된 거죠. 물론 보병대도 지금 있어야 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기병대만 있게 되면은 상대를 진지하게 점령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연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병대가 그 주력이었고 보병대는 보조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또이 시기에 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갑상입니다. 이 갑상이 뭐냐?
바로 말을 탔을 때그 다리가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리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갑상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딱 덮개를 씌워가지고 상대가 막 화살이 날아와도 그 다리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이렇듯 이 무장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 중장 기병의 숫자는 훨씬 늘어났고, 그래서 바야흐로 이 5호 16호 시대는 기병의 시대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양군은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은 저 연나라에서 고구려 철학할 때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북로, 또 하나는 남로인데요. 어느 길인지는 기록이 없는데 추측을 하자면은 첫째로 이 현도 쪽에서 신성을 거쳐 쭉 내려가서 비유를 거쳐 국내 상황 진입하는 이걸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북로의 경우에는 고려 사람들도 아주 잘 이용할 정도로 평탄하고 넓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로는 그 자치 통감에 따르면은 여기 남도는 남협으로부터 목조성으로 들어간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남협은 이쪽이니까 이 요동 쪽에서 남협 이게 남의 남협이라고 이게 협곡이 있는데 거기 거쳐가지고 남소서 그리고 목조성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국내에서 진입하는 이런 길일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거 추정이에요. 확실히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는 매우 좁고 험난하여 대군이 지나가기는 참 힘든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이에 연나라 장수들이 이렇게 건의합니다. 전하, 고구려를 칠때이 북로에 대군을 파견하시고 남로에 별동대를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고구려의 대군이 여기 북로에서 아군과 맞서 싸울 때이 별동대가 이 협곡으로 이루어진 이 남로를 이렇게 잔입하여 국내성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영왕후도 괜찮은 생각이군 라고 했는데 이때 딴지를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용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고구려도 넓고 평탄한 북쪽 길에 대군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북쪽 길을 중시하고 남쪽 길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왕께서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남쪽 길을 택하여 기습 공격을 하시고 북쪽 길에는 소수 병력을 보내십시오. 고구려군이 이 북쪽에서 아군의 소수를 격파한다 해도 우리는 남쪽 길을 통해 고구려군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도성은 공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진언을 했어요. 즉, 상대가 예상하는 것을 역발상을 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박살을 내버리자. 이렇게 진언을 한 건데, 이에 대해 모용왕은 실로 훌륭한 계책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용한의 뜻에 따랐는데 그렇게 해서 342년 11월 모용왕은 정예병 4만 명을 친히 이끌고 모용한과 모용패를 선봉으로 삼아 남로로 진군했습니다. 한편 장사 왕후에게 병사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북로로 전진하겠습니다. 한편 고국 원광은 적이 넓고 평탄한 북로를 통해 쳐들 거라고 예상하고 아우 무에게 5만 정예군을 맡겨서 북로를 막게 한후 자신은 남로에 약한 병사를 이끌고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용황의 4만 대군은 남로에서 고국 원왕의 약한 군대와 맞붙었는데 여기서 연나라의 좌장사 한수가 고구려의 장수 아불 화도가를 정사시켰어요. 그러자 연나라군은 사기가 올라서
이 고구려군을 섬멸시켰습니다. 이에 원왕은 가족을 버리고 단원고구 도주했고, 연나라 장수 모현이가 그 왕을 추격하다가 도중에 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를 생포해버렸습니다. 아이고. 한편 북로에서는 고구 원왕의 아우 무가 이끄는 고구려군 5만 명이 저 왕후를 박살내버렸습니다. 1만 5천 명이 전멸해버렸어요. 그런데 남로가 떨려버렸으니, 아이고. 그래서 이 모영황은 비어있는 환덕성을 공략했어요. 근데 바로 소식이 들어온 거죠. 전하! 지금 북적기로 진군했던 우리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그자 모영황은 아니 그렇게 쉽게? 당황했대요. 그리고 또이 고구려의 산성 방어 시스템 때문에 환도성만 점령했지 그 주변은 아주 고구려의 세력이었어요. 이러다가는 고립될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철수를 해야겠는데 그냥 철수하면은 고구려군이 반격을 가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산속에 숨어있던 고구 원왕에게 자, 항복해라. 봐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했으나 왕은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앞서 고구려 장수 아불 화도가를 죽였던 좌장사 한수가 건의했습니다. 전하, 지금 고구려 땅에 남아서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들의 왕이 도주하고 백성들이 흩어져 산골짜기에 숨었지만 우리가 철수한 뒤에는 반드시 나머지 병사를 다시 모아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구려 왕 아버지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어 싣고 그의 생모를 사로잡아 돌아간 후 고구려 왕이 제발 와서 사죄를 하면 그 시체와 생모를 돌려주는 은혜를 베푸는 게 어떻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시체를 막 파내서 어머니와 함께 가져가서 그 시체를 돌려준다. 그것이 은혜라. 정말 편한 생각이네요. 적반하장도 따로 했지, 이건. 저걸 은혜라고 하다니. 아무튼 모영황은 한수의 말에 따라서 미천 왕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싣고 궁궐 창고에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보물들을 다 훔쳤어요. 그리고 고구려 남녀 5만 명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죠. 고구려의 궁궐을 다 불태우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고구 원왕도 참 어쩔 수 없죠. 자신의 어머니하고 자신의 아버지 시체가 끌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자신의 아우를 연나라로 보내서 신하로 칭하게 하면서 처녀 가지에 달하는 진귀한 물건을 바치게 합니다. 이에 모영황은 그래 잘 왔다. 까짓 건뭐 위찬 왕의 시신을 너희한테 돌려줄게 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태후 주씨는 계속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말썽 안 부릴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뻗댔어요. 그후 343년 7월 고국 원왕은 환도성에 지금 완전 박살났으니 어쩔 수 없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 라고 판단하여 평양으로 옮겼고 동진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했습니다. 이에 모용황은 이것 봐라. 수도를 옮겼다고? 이거 동진에 사신을 파견해? 이놈들 우리와 맞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게 간주하고 345년 10월 모용각을 파견하여 남소속을 함락시키고 수비군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고구 원왕은 감히 여기서 대적을 할수 없었죠. 자신 어머니가 잡혔으니까. 그리하여 355년 12월 고국 원왕이 그 연나라에 다시 사신을 보내서 볼모와 곡물을 바치면서 태후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시 연해 황제 모용주는
전직 장군 조감에게 고구려 태후를 호종해 귀국시키게 하고 이 고국 원왕에게 벼슬자리를 내줍니다. 낭랑공봉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비운의 태후 주씨는 끌려간 지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황후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없는데. 그래도 뭐 돌려보내겠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패전 요인을 분석해볼까요? 먼저 연나라의 작전이 아주 허를 찔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적군이 저 넓고 평탄한 이 진영에 대군을 보낼 테고, 이 험난한 곳에는 별동대를 보내서 우리를 치료할 거다 라고 예상했고, 고국 원왕은 대로에 대군을 배치해서 아우에게 맡겼고, 자신은 이 소로에 약한 군대를 이끌고 여기 맡았죠. 이에 대해서, 아니 왕이라면 당연히 그걸 예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정답을 안 후리야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고국 원왕이라면은 그걸 어떻게 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약한 군대 입고 갔다 해도 자신이 직접 간걸 보면은 이 소로를 괄시할 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저기 대로를 통해 대군이 입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 아우 부가 잘 싸우니까 전군을 맡겨서 이 대로를 맡게 해야겠다. 그 사이에 나는 이 소로에서 진영을 짜서 만약에 저이 별동대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저지하면서 아우하고 연계하여 저들 침략을 저지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연나라가 그렇게 이 예상대로 했다면은 고구려도 잘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 별동대만 보냈을 것 같았던 이 소로에 대군을 투입시켰다. 그리고 소로에는 약한 군대만 보냈다. 이런 식으로 역발상을 해버렸으니 예상이 완전 빗나간 거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죠. 일단 아주 험난하고 좁은 통로로 대군이 밀려 들어갔는데 그게 잘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좁은 데로 막 진군을 해야 되니까 이 대군이 단번에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진입로가 매우 좁으니 약한 군대라 하더라도 일단 길목을 잘 막고 있으면은 쉽게 뚫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기록상에 보면은 고구려 장수가 저 옛나라 장수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완전 깨져버렸다는 건데, 아마도 이 고국 원왕은 무슨 생각인지 이 연나라 군하고 전면에서 맞붙은 것 같아요. 크나큰 실책이었죠. 고구려 하면 농성 아닙니까? 그래서 길목에 이렇게 목책을 지어놓고 적의 침략을 계속 저지하면서 아우부가 거기 약한 군대를 박살내고 귀환하여 오기를 기다렸어야 했는데, 물론 이게 말처럼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은 저기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아 정말 아니면은 이 고국 원왕이 이끄는 부대가 너무 약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약군이라고 해도 일단 왕이 직접 가서 이끌었는데 거기에 쉽게 무너졌다는 거는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고국 원왕이 잘 버텼으면은 저 고무 장군이 저 연나라 군대를 박살낸 뒤에 연해 길그 뒤통수를 끊어버려서 아주 격공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물론 만약이란 없지만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이 방위 시스템이 수도 방어가 너무 허술한 것도 문제점으로 될수 있어요. 길목이 한번 뚫렸다고 해서 바로 수도가 함락되었다.
이거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고구려의 방위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는 참 너무 허술했던 것 같아요. 국경에 이 산성 일대에 군대를 다 열고 배치해 놓고 정작 수도 방위가 저렇게 허술해서야. 왕이 직접 오부의 병사들을 소집해서 출정한 뒤에 남겨진 부대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던 건지. 일단 그 남로가 뚫려서 수도로 진입하니까 현도성이 바로 함락되었다는 건데, 아 진짜 당시 고구려의 그 수도 방위 시스템이 너무 형편없었다. 근데 왜 이렇게 형편없었나 하면은, 일단은 그 고무장군에게 5만여 대군을 맡겨서 전국을 다 투입시켰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고구려의 그 정치 체계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각 5부에서 군대를 차출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군대 차출해서 보내니까 왕이 직접 나서서 이 군대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깨졌어. 그래서 왕이 깨져가지고 그 산골짜기에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귀족들은,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 리더가 없네 하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막 달아나 버렸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렇게 지휘 체계에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으니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전쟁은 이 연나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후 모용황은 서기 344년 우문부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한족의 유민을 적극 수용하고 농업을 장려하여 중원 지출에 착수했는데, 348년 이 사람이 그 사냥하던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다치는 바람에 그만 죽어버렸대요. 정말 너무 허무한 최후였죠. 그후 새로 왕이 된 모용주는 서기 352년 중원을 진군해 여미를 멸망시켜서 마침내 중원 진출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그후 그는 연나라 황제로 즉위했고 중국을 세 개로 나눴어요. 관중의 전진, 강동의 동진, 그리고 자신은 하북의 전연, 이게 세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후 모용주는 동진 전번에 착수했는데 그만 빨리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모용준이 사망한 후이 연나라는 내분에 휩싸였어요. 그러다가 서기 470년 전진의 왕 부견이 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전연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전연의 태부 모용평은 고구려에게 만명했는데, 고국 원왕은 지금 잘 만났다 이 원수놈 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이 모용평을 꽁꽁 묶어서 전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견은 이 모용평을 그냥 살려줬대요. 어쨌든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이후 고국 원왕은 그 남방 전책에 착수하여 백제와의 전쟁에 몰두했으나, 불행히 백제 명군 근초공황에게 연달아 패하다가 결국 평양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엄청난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럼 다음 영상은 고구려는 고국 원왕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었는가,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